법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죠? 벌써 일곱 번째까지 됐나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해야 될 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아, 이게 시간은 정해져 있고 네. 이상한 법들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네. 네. 이게 좀 네. 문제 같습니다. 지금요? 네. 그거 알고 계세요? 여자가 남자를 강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여성 강간도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국민참여재판 그거 알고 계세요? 45세 여성이 무죄 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배심원 판결 결과 네. 여기서 이제 짚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먼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국민재판 네. 국민재판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재판은 미국의 배심원 재판과도 좀 다른 모습이고 또 평의회 재판 네. 그러니까 독일 재판과도 또 다른 모습이 새로운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재판은 뭐 본인이 원할 때 형사 사건 중에서 네. 그러니까 피고인이 원할 때 할 수 있고요. 또 형사 사건 중에서 중형인 경우에만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기본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막 흔히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 재판이 2007년도에 이제 결정이 되고 시작이 됐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아, 어떤 점이 문제입니까? 이 국민참여재판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아니요,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 그렇군요. 예. 국민참여재판. 네. 네. 그 얘기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 재판을 좀 이해를 할 네.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1, 2분이라도 좀 해야 네. 될 것 같아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해 보셨어요? 전혀 참여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거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하라고 연락이 오는 건가요? 그것도 우리는 국민들은 몰라요. 네. 근데 처음에 국민재판이 시작될 당시에 이만큼 굉장히 두꺼운 책자로 네. 홍보를 했는데 다들 그걸 라면 받침으로 썼어요. 아, 홍보 그렇군요. 책자를 네. 아무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래서 간혹은 화분 받침으로 쓴 분도 있겠네요. 라면 받침 흔들거리는 옷장 받침으로도 네. 써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왜 문제냐면요. 국민재판에 누가 가는지, 배심원이 어떻게 되는지, 배심원은 네.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많고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어떻게 갔는지 네.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회사의 오너예요. 네. 제가 국민재판 다녀오겠습니다. 5일간 이러면 보내고 싶겠어요? 보내고 싶지 않죠. 원래 선진국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뭐 보내주게 돼 있는데. 그래서 국민재판 인재풀, 배심원 인재풀이 우리나라는 너무 작다. 네. 아직까지 스스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자발적이지가 않고 형사사건인 경우에 보복이 두려워서 네.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요. 홍보가 덜 돼 있고 국민재판 배심원들에 대한 교육도 아직 덜 돼 있어요. 네. 배심원들이 과연 그러니까 감정이 아직도 많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거나 아니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배심원 재판일 때 검사와 변호사가 호소를 해요. 감정의 호소. 네, 배심원을 향해서. 네, 법의 호소라는 게 아니고. 법이 아니라 네. 감정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막 이러면 배심원들은 거기에 혹 하고 넘어가는 게 눈에 보여요.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가 물론 이 사람이 유죄다 무죄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 보통 우리 보통의 머릿속에 우리 일반 국민의 머릿속에는 여자가 과연 남자를 강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보통은요 네. 안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냥 신체 그런 네. 구조와 신체 구조상 예. 네. 그래서 네. 보통은 이게 아주 나쁜 건데요. 과거에 아주 네. 아주 과거에 여자 남자들이 울면서 경찰서에 정말 전화를 한대요. 제가 강간을 당했다고. 당했다. 네. 네. 그러면 법에도 부녀자만 보호를 하도록 돼 있어서. 이건 성추행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추행인데도 네. 신고조차 안 받아주는 거예요. 무슨 남자가 여자한테 강간 당하냐 이런 식으로. 좋았지. 왜 네. 그게 싫었어? 막 이러면서 놀리는 사람도 있고. 네. 너도 원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네. 네. 이게 남자와 여자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나눠서 보는 그 경향이 좀 있는 거예요. 상당히 성차별적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오랫동안 부녀자만 바로 피해자로 보는 강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네. 보고 있었는데 네. 이제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1, 2년도 안 된 이 시점에서 사건 첫 사건이 난 거예요. 첫 사건이 났던 이 시점에 완전히 기사가 나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 강간이라는 것은 남자만이 할 수 있고 네. 여자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세상에 어? 2013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남성도 피해자로 포함이 됐는데 이 첫 사건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네. 정말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 그렇습니다. 기사가 두두두두둑 쏟아져 나왔고 그 첫 재판이 이제 열렸던 거죠. 8월 20일과 21일 이틀간. 그런데 여기에서
3년 동안 사귀었었는데 네. 여자가 남자에게 남자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부러진 뼈가 잘 붙게 해주는 약이라고 속이고 수면제를 먹였어요. 네. 손과 발을 묶고 강간을 하려고 하다가 강간에 실패하자 둔기로 남자를 때리고까지가 일단 네. 사실이라고 주장이 되었어요. 네. 검찰 측 주장이죠. 그랬는데 재판에서는요. 둔기로 머리 친 것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네. 네 그렇다고 네, 쳐요. 네, 네. 네. 그리고 손발을 묶은 것은 평소에 과학적인 성관계를 좋아했기 때문에 묶은 것이고 뭐 세디즘, 메조히즘 이런 얘기입니까? 네. 동의를 네. 얻어서 묶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여자 네. 그러니까 가해자라고 하는 여자죠. 피고인이죠. 지적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니까 여자가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는 여자라고 일단 또 계속 이야기를 네. 합니다. 그런데요. 수면제는 먹였어요. 그러면은 네.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건을 한번 들여다볼 때. 그런데 처음에 이 가해자 그러니까 피고인이지만 일단은 가해자 여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네, 40대 중반. 네. 언론에는 전모 씨라고 나왔습니다. 네, 네. 그 가해자가 수면제를 남자가 갖고 왔다고 처음에 진술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다시 말을 바꿔가지고 자기가 샀다. 자기가 했다. 네. 또 얘기를 하다가 머리를 쳐서 뇌진탕을 일으켰는데 뭐 누가 거부를 했다. 이게 말이요. 왔다 갔다를 좀 해요. 네. 그러는데 왜 그렇다면 이게 정당방위가 되고 무죄가 됐는가를 봤더니 이제 이거는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여성계에서는 여성계에서는 남자가 즉 네. 피해자가 책임이 있는 것이다. 남자니까라고 보통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여자를 네. 가해자 여자를 정신 상태도 좀 온전치가 않고 체격도 작은데 과연 이 여자가 가능했겠느냐라고 네. 보통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자가 강간의 가해자 사건이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사건에서는 일단 무죄가 나온 거죠. 검찰 측에서는 남성에 대한 집착 때문에 여자가 의도적으로 강간했다고 했고 변호인 측에서는 과학적인 성관계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였다는데 수면제 부분이 지금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도 해석이 안 되네요. 뭐 곤이 자라고 수면제를 먹였습니까? 그러면 수면제를 선의해서 먹였으면 자기는 놔둬야지.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미궁으로 빠졌어요. 네. 제가 볼 땐.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을 유죄다 무죄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이런 사건을 바라볼 때 굉장히 성숙된 시각으로 바라볼 눈이 필요하다고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강간은요.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법 조문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법 이거예요. 법 조문이군요. 조문에 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법 조문 한번 읽어주시죠. 네. 우리 법 조문에서는요. 297조의 2에 유사강간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유사강간은요. 제가 좀 읽기가 좀 애매해서 내 어떤 성기를 제외한 다른 곳에 만약에 하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남자가 남자를 강간하면요. 네. 강간죄일까 유사강간죄일까? 그게 한국의 강간 법조문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강간 법이라는 것은 남녀의 성기의 결합 요것만을 그러면 297조 강간은요. 그렇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네, 그럼 유사강간은요? 297조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네. 읽어드릴게요. 그냥 구강, 항문 등 신체 성기는 제외한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네.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예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러니까 강간은 높죠. 강간보다 조금 형량이 높지 않네요. 그렇죠. 근데 유사강간이 훨씬 더 피해자의 신체에는 흔적, 상처 이런 걸 많이 남기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요. 네. 남자가 남자를 강간하는 일이 많죠. 생각보다 있을 거라고 봐요. 예. 네. 통계상으로는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아동에 대한 네. 네. 생각보다 많아요. 네. 우리가 뭐 몇 퍼센트다 그게 아니라요. 남자 성인이 아동 남자 아이에게 또 남자 성인이 남자에게 하는 게 많은데 그럼 그때 이걸 강간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간의
남자와 여자, 즉 사람을 넣게 된 것은요. 네.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는 것만을 상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유사 강간을 밑에다 만들므로써 그 사례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냐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성차별,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강간이라는 거는 그 말하자면 성기를 네.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 그쵸. 같고 성기 이외의 거는 유사 강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쵸. 법조문에 따르자면. 그렇죠. 근데 네. 참 오늘 참 이상하네요. 네.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그럼 이건 남자가 보통 남자에게 할 수 있는 강간이잖아요. 네,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그죠? 네. 강간이잖아요. 네. 그럼 그 행위를 했을 때 위에 297조에 해당되느냐, 297조 2에 해당되느냐 봤을 때 딱 보실 때 박사님 어디예요? 남자가 남자한테 한 거는 강간이 아니고 유사강간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걸 사람으로 했을 때 생각보다 처벌할 범위가 지금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사실 유사 강간을 없애고 그 경우도 강간으로 해줘야죠. 강간으로. 네. 네, 그 경우도 얼마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되게 슬픈 얘기인데요. 네. 본인의 성 정체성이 여자예요. 네. 그런데 성기는 남자를 갖고 있죠. 네. 생긴 거 외모는 여자처럼 생기고. 근데 남자한테 강간을 당했어요. 본인이 체감하는 것은 유사 강간일까요? 강간일까요? 아, 그 경우에는 강간이죠. 근데 법은 유사강간. 네, 법은 유사강간으로밖에 처벌이 안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법을 만들고 우리는 이제 남자도 이제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사건이 딱 발생하니까 남자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게 정말 가능한가? 배심원 재판에서도 지금 다들 정당방위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아니 이번에도 뭐 무죄 판결이 나니까 그 전모 씨라는 여성분은 뭐 눈물을 흘리고 네. 변호사도 굉장히 격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언론 보도에 그렇게 났습니다. 네. 그 피해자 입장은 지금 전혀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그게 내연 관계여서 어디 드러내놓고 말할 게 아니라 얘기를 못하는 건지. 그렇지만. 아무튼 그 남성, 기혁 씨라고 나온 남성도 어유 둔기로 머리를 얻어맞고 수면제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수면제를 마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수면제 섞인 무슨 음료를 뼈 붙는 음료라고. 음료라고 음료를 마신 거고. 그러면 만약에 그 수면제가 좀 많이 들어 있었으면 그것도 생각보다 위험하죠. 예. 그리고 이거는 가정이에요. 네. 만약에 이 여자분의 상태가 그렇게 정신이 온정치 못한 여자라면 수면제 그 용량을 조절 많이 못한 경우 또 둔기 힘 조절을 잘 못한 경우에는 그건 삽입 미수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너무 경미하게 사건이 처리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저는 물론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얘기는 할 수가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사람이 여자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여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남자이기 때문에 사건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죠. 이게 만약에 반대라면 어땠을까요? 반대라면은 남성 수면제를 먹이고 네 수면제를 먹이고 둔기로 때리고 그랬으면 이건 당연히 손발을 묶고 그러면 뭐 온갖 사회적 비난도 쏟아지고 그러면서 또 그 가해자인 네. 남자는 약간 정신 상태까지 이상하다 정신 감정해야 되고 최소한 변태라는 소리는 뭐 피할 수 없겠죠.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가해자 피해자가 남녀 성별이 바뀜으로써 우리는 이미 여기 안에서는 남녀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법은 사람이라고 만들고 있지만 실제 판결은 뭔가가 여전히, 네. 아직까지는 공평해 보이지 않아서 네. 물론 이 사건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들어가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둘 다 있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밖에 보이고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이런 판결이 또 나올 수가 있다고 봐요. 실제로 여성에게 강간을 당했다면서 울면서 찾아오는 남성들이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어떤 케이스들이 있습니까? 아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나라 말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아요. 아, 누구한테 그러면? 뭐 아, 그 처벌도 다 받고 판결도 네. 다 나오고 뭐 벌금도 한 한국 돈으로 9천만 원 정도 벌금을 아니, 하기야 무슨 뭐 40대 여교사가 13살짜리 남자애를 강간했다가 뭐 그럼요. 그런 거 뉴스에 나오고 그랬죠. 네. 특히 미국의 경우에 미국은 네. 많이 있어서요. 네. 벌금 제가 아는 사건은 벌금 9천만 원 정도 받기도 했고요. 추행만 그러니까 미수에 그쳤는데도 네. 불구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2년 정도 징역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요. 미국은 그랬었고요. 영국인지 어디 유럽 쪽 어디 나라에서도요. 미수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중형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아는 사례를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었어요. 네. 근데 이 남학생이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샘님이라고 하는 네. 공부만 하는 학생이었는데
우리가 주변에 왜 껌 씹는 언니들 있잖아요. 그렇죠. 면도날 씹고 네, 그 칠공주파 뭐 이런 거. 근데 네, 오공주였어요. 네. 다섯 명이 그 남자 아예 한 명을. 예. 네. 강간을 했습니다. 심한 사건. 이게 2006년 사건이라고 네. 제가 기억을 하는데, 와, 그 사건이 공개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강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섯 명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처리가 됐냐면요. 결국 추행죄였어요. 아, 그 남학생한테는 이게 좀 트라우마가 남을. 근데 때문에. 여자아이들이, 어쨌거나 나이가 어렸잖아요. 네. 그 다섯 공주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별로 크게 처벌도 안 받고, 남자아이는 이제 학교를 퇴학을 했죠. 스스로 자퇴를 스스로 하고 자퇴를 아직도 하고. 지금 세월이 벌써 많이 흘렀는데도 네. 아직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 공부 잘하던 아이가 당연히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방법이 없었었죠. 원래 사람을 대상으로 하자, 피해자 대상으로 하자라고 하는 법안은 많이 발의가 되었었는데 이 사건이 약간 촉매제 역할을 한 것도 있었어요. 아, 그래서 강간의 대상이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바뀐 거군요. 네. 근데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아요. 나이가 어린 남학생 그리고 나이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여자들에게 또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아니면 남자가 남자를 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굉장히 그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여성보다 꺼리겠군요. 남성이 창피감은 더 크대요. 아, 오히려. 네. 네. 특히 어떤 경우에 창피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여자들 같은 경우 지나가다가 아니면 뭐 회사에서라도 남자가 여자를 만약에 네. 엉덩이를 이렇게 딱 만지면 아 하고 막 당했다고 화가 난다고 얘기를 한대요. 네. 근데 남자는 막상 여자가 자기 엉덩이를 딱 만지면요 당했다는 말도 못 한대요. 아, 오히려. 네. 네. 그리고 회사에서 박사님도 만약이에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네. 나이 많은 여자 상관이 박사님을 자꾸 만져요. 네. 어디 가서 얘기하시겠습니까? 그 경찰서에 가서 아니 입증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네. 경찰서에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제 좀 만졌다고 네. 하면 경찰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렇게 섹시하시도 않으신데 뭐 그것도 뭐 그렇지만 그거 갖고 그러십니까? 뭐 혹은 첫 번째 질문이 그거거든요. 진짜예요? 네. 뭐 혹시 뭐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빴어요? 이런 걸 네. 많이 묻는데요. 근데 참 진술이 아 그렇죠. 네. 민망하잖아요. 아, 민망하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우리가 사회적 약간 사회적 합의가 좀 이루어져서 여자가 당했다고 하면 다 우우우 이런 분위기인데 네. 남자가 당했다고 하면 어휴 얼마나 바보 같으면 이런 게 그렇죠. 아직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뒤에서 울고 있는 남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참 성범죄 이렇게 성욕은 인간의 가장 강렬한 욕구이기 때문에 성범죄는 인류가 존속하는 한 뭐 없어질 것 같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연에 어디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지를 할 수 있느냐, 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얼만큼 정당하게 그렇죠. 이제 법적 절차를 진행해서 피해자들의 상처를 달래주느냐, 이게 문제 같은데 이게. 피해자는요 네. 남자나 여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피해자인 게 중요한 겁니다. 피해자라는 사람을 보호해야 네.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색안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여자는 피해자, 남자는 가해자. 네. 그리고 남자가 당했다고 하면 바보 같다. 또 가끔은요 여자가 당했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네가 꼬리 쳤지도 해요. 행실이 좋지 않아서 뭐 이런 식으로. 네가 치마를 짧게 입었지 네. 등등. 근데 우리는 그 선입견을 내려놓을 때 이 성범죄라는 게 참 상처도 크고 위험한 범죄인데 선입견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 사건을 접해야 되는데 아직도 선입견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방금도 봤지만 이 법 안에 형법이라는 법 안에서도 강간과 유사 강간을 두 개를 넣음으로써 정말 남자가 남자에게 또는 여자가 여자에게 당하고 있는 이 범죄를 여자가 여자에게 당하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거 역시 정말 당한 사람은 눈물 나고 억울하고 더 분하고 화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벌을 못하는 일도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한국의 경우였나 일본의 경우였나는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굉장히 정숙하고 모범생인 여학생을 아까 오공주파 뭐 이런 네. 친구들이 괜히 시건방져 보인다 잘난체한다 이런 이유로 데려가서 도구를 이용해서 성폭행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많아요. 일본은 네.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80년, 90년 초까지. 이지메가 예, 예. 이제 이런 그 성폭행으로 이어진 거죠. 그게 8, 90년대 일본이었고요. 네. 우리나라는 9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사건이 확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결국은 진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피해자가 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네. 또 정말 이 사건에서 정말 남자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네. 남자가 진짜 피해자라면 너무 억울한 거죠. 아, 너무 억울하죠. 네. 근데 이게 반대로 만약에 가해자가 남자였고 피해자가 여자였다면 과연 이 사건이 이렇게 됐을까? 아, 볼 것도 없이 이거는 유죄에다가 변태에다가 네. 뭐 온갖 뭐 그래서, 사회적 비난도 그쵸. 쏟아졌을 것이고. 전 그래서 법이 네. 좀 더 냉정한 시각과 그리고 따뜻함은 좋지만요. 이게 무조건적인 따뜻함으로 가게 되면 재판이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네. 선입견과 그런 시각은 선입견이라는 것이 재판에 굉장히 나쁘게 작용을 하는데 이 부분이 아마 앞으로도 여성 강간범에게는 네. 많이 작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그 재판을 보면서 제가 참 걱정을 했어요. 이게 이제 1호 여성 강간범 1호에 대한 네. 예, 사건이니까 그만큼 상징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요 여자가 강간을 한 경우에도 다 처벌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나라에서도 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여자가 과연 강간을 할 수 있어? 라는 그 반응이 네. 저는 보세요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가요 네. 인터뷰한 게 있어요. 내가 30년 형사하면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선입견 한 번도 못해봤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럴까요? 사실은 여러 번 접해봤는데 그게 머릿속에 안 남아있다는 게 더 제 생각에는 네. 접수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아, 접수된 적이 없었다. 처벌할 일이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사건을 접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는 우리가 부부 강간죄라는 게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네.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기도 하거든요, 아내가.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럴 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아내, 남편, 여자, 남자 이렇게 안 나누고 법 앞에서는 누구나 똑같이 피해자 또 사람 이렇게 좀 돼야 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요. 아주 이상한 판례가 하나 더 따라 나왔어요. 네, 뭡니까? 이게 뭐냐면 모르는 사람에게 강제로 키스를 당했더라도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언이나 폭행이 없었다면 강제추행죄로 볼 수가 없다. 아니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는? 그래서 제가 네. 그러니까 이거에 연결해서 네. 우리가 이게 성범죄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 이상해져 가고 있음을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아니 그럼 모르는 남자가 와서 키스를 하고 간다. 네. 이게 범죄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봐요. 피해 여성의 어깨를 잡고 네. 강제로 입을 맞췄어요. 네. 근데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무죄가 되었어요. 왜요? 왜냐면 전혀 모르는 사이였어요. 네. 강제 추행으로 했는데 그랬는데 2심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여자가 남자가 이렇게 잡고 키스를 하는데 얼굴을 돌리거나 입술을 굳게 다무는 듯한 방법으로 막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약간 미는 것만 했기 때문에 의사 키스할 의사가 있었던 걸로 본다. 그렇죠. 적극적 저항을 하지 않았다. 근데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아니 모르는 남자가 와서 그러면 일단 겁이 나서라도 그거예요. 네 있잖아요. 행동을 못 하게 되지. 아니 그런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자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점. 자 한마디만 할게요. 이 판사 당신의 아내, 당신의 딸이 이런 상황이었어도 그런 판결 내리냐고 진짜 묻고 싶은데요. 추행이라는 것은요. 강제추행, 특히 강제키스는요. 그 순간에 너무 무서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공포감이 수반된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일단 키스까지 했는데 그럼 그러죠. 혀를 깨물어요. 혀 깨물면 상해죄도 되거든요. 아니 그래서 옛날에 혀 깨물었다가 상해죄 됐던 혀 깨문 여성이 무슨 상해죄로 구속돼서 그거 어떻게 됐죠? 결국 무죄가 났나요? 나중에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네. 됐었던 사건인데 처음에는 유죄가 됐던 네. 거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키스를 해요. 네. 여자가 옆에 돌로 찍었더니 네. 살인 미수가 됐던 네. 경우가 있어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정말 법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면요. 네. 법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국민들은 법을 믿지도 못하고 자기 방어도 못하고 당하고 난 뒤에 재판까지 가서 눈물을 흘리게 되죠. 이 판례서는 너무 잘못된 판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요. 지금 가해자 의견을 더 중시한 판결이라고 지금 다 보고 있는데요. 가해자 위주 아니에요. 네. 가해자 위주 됐다가 피해자 위주 됐다가 여자 입장이 너무 강하게 됐다가 지금 판결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야 이게 뭔가 들으면 들을수록 혼란스러워지는데요.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법법법을 하는 이유가요. 네. 우리가 이런 법 잘못됐음을 알려야 돼요. 다들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법하고 상관없이 살아. 이러다가 나한테 문제가 딱 닥치면 갑자기 덜컥 하거든요. 문제 닥치기 전에 우리가 이상한 법들 지금 보세요. 강제추행죄, 뭐 유사강간죄 다 네. 이상하거든요. 이상한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들만 좋은 법이야. 아니에요. 지금 여자들도 너무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도 이제 강간죄의 대상이 되니까 네.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그렇지만 판결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국 법이 사회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런 경우에 혼란스러운 것은 국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잘못된 법을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판결이 나오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그것이 바로 유여해 법법법을 저희가 이렇게 꾸준히 방송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